저는 사회를 맡은 박혜진입니다. 사실 개인적으로 영화 제작 보고에 진행 맡은 건 처음인데요. 그동안에는 MBC에서 방송 세트에서 여러분들 뵐 기회가 종종 혹은 가끔 아니면 예전에 뉴스데스크 진행할 때 기자회견 하던 그런 기분이 살짝 나긴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이 카트의 감독님과 또 여기에 출연하셨던 배우분들 또 스태프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처음 이 영화 제작 보고회 진행 의뢰를 받은 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 영화의 제작 의도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.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대다수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살거나 아니면 낼수 없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죠.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 카트는 참 의미 있고 용기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영화에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. 영상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영화 카트는 그 대형마트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부당 해고를 당한 이후에 맞서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에요. 연출은 제가 참 좋아하는 부지영 감독께서 맡으셨는데 진정성 있고 또 굉장히 세심한 연출로 유명하신 분이죠. 그동안 여성과 또 노동자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오늘 영화 카트에서 또 어떻게 그려내셨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제가 좀 딱딱한 이야기 잠시 해야 돼. 통계를 잠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왜 뉴스 많이 보면 이런 기사들 나오죠.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지금 총 823만 명이라고 해요.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임금 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 라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지 실감을 할 수가 있죠.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수가 정규직 수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연령대도 남성과 다르게 거의 전 연령대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.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비정규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소재가 뒤늦게나마 어쨌든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게 대단히 의미가 있고 꼭 만들어져야 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저도 흔쾌하게 제작에 참여하게 됐고요. 그래서 대단히 어쨌든 영광이자 대단히 중요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. 한선희 여사님, 3개월 후에 드디어 정직원이 되십니다.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 되는 거예요. 엄마 바꿔줄게, 내 핸드폰. 곧 정직원 돼서 월급 오르거든. 너 알바하는 거 부럽다. 그걸 왜 부러? 오늘 시간 괜찮으시죠? 그분 까대기 좀 도와줘. 무슨 사정이 있으세요? 벌점 50점 넘으면 반성문 쓰는 거 아시죠? 이주연! 자가 미쳐 나 볼기가. 안녕하세요. 화이팅! 본인 주세요. 날마다 이렇게 연장하시네. 힘들긴요. 어차피 마트 일인데요, 뭐. 사람들이 전부 이해를 못 한단 말이요. 저 일해야 돼요. 이거 부당할 거예요.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이라고요. 근데 이 아줌마들이 계약직이 악마 팔도 목숨이라도 이건 아니다. 다른 방법을 써야 할것 같아요. 파업이요. 파업이요? 그래도 협상이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요? 좀 있으면 진짜 떨어지겠지. 아줌마들이 해봤자지 뭐. 덕분했어.